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라는 게임입니다. 보다시피 게임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다섯 단어죠?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 자, 시작하도록 하죠. 스타트! 어떤 게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알아나가도록 하죠. 알아나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들어갈 것 같네요. 방금 다 받은 거 아니었나? 아니 무슨 스타트 다음에 다운을 봐도 아마 링크즈도 그랬지. 요즘 게임사 이런 거 본데. 자, 아 빨리 봤네. 약간만 기다리면은. 게임에 사용할 이름을 정하세요. 네, 닉으로 하겠습니다. 아, 글씨를 이렇게 뭔 짓이야 이게 뭔 짓이야. 글씨가 보이게 해줘야지. 익명이야? 아 뭐야 왜 이래? 이게 뭐야? 한석봉이야? 됐다 결정.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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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아 미쳤나봐 이 게임 왜 이러는 거야? 한석봉인 줄 알았어. 아 이게 뭐 캐릭터 선택하는 건가요? 어 키리토 데스 게임으로 변한 VR MMORPG 소아온에서 소아온이죠 이게. 싸워나온 소년, 베타테스트 경험을 실력자로, 잠깐만 읽고 있잖아. 소원 세계에서 최전선에 활약하는 솔로 플레이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이라 검은 검사라 보인다. 밑도 끝도 없이 없애버리면 어떻게 읽고 있는데. 뭐지, 이거? 캐릭터 설명이요. 아, 뭐, 천천히 보면서 하죠. 여기 하는 법이 나오네요. 보스방으로 가자고. 상하좌우 슬라이드를 아 이거를 끌어와서 하라고? 한글판인데 왜 스킨은 영어야? 버전 플레이어? 뭐죠라고? 안되잖아. 아 이렇게 이동하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어 뭔가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터치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면서 위로 점프를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피할 수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치 오야 이렇게 되게 많네요? 소리는 뭔가? 되게 잘 만들었는데. 기술 같은 거 지금 못 쓰네? 아, 야, 뭐야? 잠깐만요. 점프를 해서 피하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좌우 스텝. 아우, 잘 만들었다. 슬라이드를 이동하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읽었으니까 다음 거로 보죠. 근데 이거 이렇게 갈 때마다 다운을 잔뜩 받아야 되나? 세계 최강급 여검사로 공략길드 혈맹의 기사단 부단장 빼어난 검 실력과 미모로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유명한 새 검을 압도적으로 빠르게 정격해달은 성광이라 불린다. 하나 읽으면 다음이네. 뭐라는 거야? 어서요. 전의 결정 사용해. 아, 보스방 전원 돌격.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토리 관련된 게임 같네요. 보니까 보스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아까 수염한 남자도 있고요. 오 되게 크다. 오 되게 부드럽게 잘 사냥머리를 가진 거대한 악마, 참마도와 같은 거대한 외날금을 가지고 있으면 최초 등장하는 결정 무효 공간 보스, 공포를 이겨내고 75층에 도달하라. 가드 길게 누르면 가드야? 이렇게? 계속 막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가드를, 아, 팬이 이렇게, 아, 야,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아래 스위치를 누르고. 아, 기술 속에서, 아, 아래 버튼 스킬. 상대 체력이 상단에 나왔었죠. 지금은 볼 수가 없네요. 아, 뭐, 이겼습니다. 아, 340. 아, 스토리 받으면서, 아우, 신기하네. 스토리 받으면, 이게, 보면서. 자신의 HP를 확인했다. 빨간 선이 미세하게 남아있었다. 목록 의식 속에서 나는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다. 2년 전. 모든 것이 끝을 맞이하고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을. 이거 로딩 안 되는데, 아, 되네. 언제 돼? 이거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될 때까지? 가상세계에서 추억을 더듬어가는 이야기. 이게 VR에 이게 하다가 거기서 못 나오게 된 걸로 스타트 하는 걸로 알거든요. 지금 그 내용 내부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저기, 아, 뭐 나오죠? 아 나오자. 아, 나오면 괜찮지. 이 게임 소드아트 온라인의 이름이다. 전세계 거치형 기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드 너브기어로 발매되어 있다.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전부 덮는 유선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신호를 보내 플레이 오금에 접속해 가상공간 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 VR 같은 거겠죠. 정식 서비스 개시와 함께 1만명이 플레이를 했고 그들 알지 못했다. 탈출없어 없는 데스게임으로 변한 것을. 첫날에 시작의 도시에서 만난 클라인과 전투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었다. 주변에 몬스터 쓰러뜨린 뒤 메뉴에 로그아웃 버튼이 없었다. 아, 다 설명이 나오네. 그럼 뭐 이야기 좋죠. 시작의 도시에 전이돼서 불안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할 무렵 붉은 로브를 입은 아바타가 나타나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플레이어 제군, 나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내 이름은 카야바 아키코. 이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다. 이미 메인 메뉴에 사라진 로그아웃 버튼을 알고 있겠지. 게임상 오류가 아니다. 반복한다. 원사양이다. 어려운 말 쓰네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 개발 디렉터이자 너브기어 기초 설계자였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캐릭터가 이 게임도 만들었고 이 게임을 돌아가는 게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풀스 게임을 하면은 이 사람이 풀스 CD도 만들었고 풀스 게임기도 만들었다, 뭐 그런 것 같네요. 아, 게임 내 죽음이 현실에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 아인크라드의 최상층 100층을 공략해 게임을 클리어하지 않으면 가상공간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카야바의 말에 아연 실색하는 자, 비명을 질러서 우는 자. 아, 견눈질하며 나는 클라인 데리고 좁은 골목으로 돌아갔다. 아, 여기서 진행하나 보네. 어, 로딩 다 됐네 벌써? 어, 잘했는데? 어, 시간 배분 잘 짜놨는데. 방지 바꿀 걸 그랬나? 그냥 모바일 게임을 해놨는데 뭐 상관없겠지. 클라인! 잘돼. 너는, 나는 바로 다음말 떠올릴 거야. 너 따라와. 저 녀석의 말이 뭐 사실이라면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해. 효율적으로 경험치를 쌓으려면은 다음말 거점으로 삼점편이 좋아. 친해진 녀석들 밤새 줄을 잇게 두고 있어. 아, 친구들이 있어서 갈 수 없다. 아, 의리 있네. 나도 전에 하던게 좀 길드장이었으니까 너한테 배운 기술로 어떻게든 해볼게. 무슨 일 있으면 메시지 보내. 떠보자, 클라인. 아, 여기부터 시작을 하네요. 아, 됐네. 체력 1000이네. 이제부터 올리는 거네. 클릭하면 되나? 기본 조작. 이동을 하고 다가서 공격 클릭을 하면 된다. 어이, 마우스로. 어, 어떻게 뭐 뛰는 거 된다며. 어, 오케이. 이렇게 어, 되게 어렵겠다 이거 컨트롤하기.
잘 만들었는데? 일요일에 열리는 요일 캐스 아 이렇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HP 결정 조각 레벨 업이다. 아 무작위로 던파같이 좋아요. 세 번째로 하죠. 330 아인크라드에 구현되어 있는 화폐로 대장간 장비를 강화하거나 지나치기 때 사용한다. 그거 외에는 사용할 방법이 없나? 한 달 만에 2,000명이 죽었다. 아직 1계층 공격되지 않았다. 아 추석 체크 보상 시작된 지 한 달 드디어 1계층 보스가 발견됐다고 한다. 보스 공략 대비 동료를 스카우트하자. 여 동료가 필요한가 보지. 첫 회 무료. 아 정신없어. 어우 눈아파. 자 이리 와서. 아 가차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소환을 하네. 바로 파티를 짜자. 아 3명까지 되네요. 여기다 집어넣고 편성 완료라면은 이제 보스 공략 회의가 열리는 톨바나 마을로 가자. 얘 총이네. 아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튜토리얼이었고 비터 톨바나로 갑니다. 되게 잘 만들었다. 가볍게 생각했는데 되게 잘 짜여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요일 퀘스트 능력 해방용 소재 일반 퀘스트 입수하기 힘든 요일 퀘스트 통해서 입수할 수 있다. 터치하면 스킬 사용한 통상 공격으로 채울 수 있다. 아 좋아요. 이거네. 가서 이거 지금 쓰나? 레이지 예? 아 돌진기 돌진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때리면은 이게 MP 차고 지금 초반 단계라서 그냥 때리기만 해도 잡을 수 있네요. 괜찮은데? 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아야 보스라고? 보스랑 잠오면 똑같이 생겼냐? 총을 터치하면 졸전한 뒤 좌측 길게 눌러 누워서 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바꾼 다음에 에? 어 여기 너무 좋은데 이러면은? 2022년 12월 2일 1층 톨바나. 이게 시작된 지 한 달 지났고 의사 2,000명이 죽었다. 하지만 제1층을 돌파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베타 테스트인 나조차 보스가 있는 방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오늘 겨우 공략회의가 열렸다. 몇 층까지 있는 거지? 아까 75층 거긴가? 아직 조각 같은 게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네. 잡은 만큼 많이 준다거나 그러지 않네. 얘가 두 마리 잡고 얘가 한 마리 잡았는데. 팔로우 숲 파티 코스트 플러스. 이번 두 번째 스킬 경쟁 조각 스킬 레벨 높이기 위한. 아 완성도가 되게 높네요. 재밌을 것 같네요. 하면 비가 좀 안, 내 맘에 안 들긴 하는데. 언제 시작했더라 이거? 20분 안 됐네 아직. 의뢰를 완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주 확인하자.
메모리 다이아. 저게 기본 게임의 루비 같은 형태로 있는 것 같네요. 퀘스트 클리어 보상이 선물하면 들어온 것 같다. 퀘스트 보너스 미션을 클리어하면 받을 수 있어.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꼭 확인하자. 일괄 수령. 무의 메달리온. 검은 천릭의 검사. 황야의 한 마리 늑대.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럼 이제 자유인가? 이제 자유인가? 3인파까지 되니까 한번 하죠. 나 다이아가 지금 몇 개 있어. 이거 처음에 하나 줄 텐데. 야, 이거죠? 이거 쓰면 되겠네. 아니, 나중에 하자. 이거 이벤트 줄 것 같아, 왠지 진행하다 보면은. 한 마리는 좀 채워줄 것 같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일로 넘어가죠. 선물함. 받기. 하나 주는 거야? 어우, 얘가 뻑뻑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정작 스토리 설명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건 안 나왔네? 길도 막혀있고. 여기서 아, 이렇게 멀티플레이를 하는 거구나. 이건 뭔데? 아니, 아, 와, 탐색. 가자. 맵 이름이 공략회 있네요. 아, 스토리를 진행하는 거구나. 아, 여기 직업이 없다고 하네요. 보스방을 발견했다. 우리 보스를 쓰러뜨리고 2층에 도달해서 죽음의 게임도 언젠가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걸 전해야 돼. 그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의 의무야. 다들 레벨 맞지? 아, 그럼 회의를 시작하자. 6인 패트를 솔로 플레이어구나. 그럼 나랑 맺지 않겠어? 아, 뭔가 좀 암울하게 시작하네요. 벌써부터. 마법은 없고 오직 검술만 존재하는 세계. 마법? 마법이 없어요? 키바오? 더빙 돼있네? 또 안 돼있죠? 보스랑 싸우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이 안에 지금까지 죽은 2,000명한테 사과해야 할 놈들이 있을 기다. 베타 테스터 출신 놈들 초보자를 버리고 사라졌대. 좋은 사냥은 독점하고 자기들만 강해진으로 계속 모른 척하고 있지 않더나. 이 안에도 있겠지, 베타 출신 놈들이. 그녀서 사죄하고 뭔 돈과 아이템을 토해내지 않으면 파티 멤버로서 목숨을 맡길 수 없대. 흑형이네요. 내 이름은 애길이다. 키바오씨 가이드북 당신도 받았지. 이걸 도구 상점에서 무료 배포한 사람들이 베타 테스터 출신이다. 정보는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도 많은 플레이어가 죽었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의제는 그 실패를 바탕으로 우리 보스를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아니겠나. 좋아, 다시 시작하지. 보스 정보 말인데 실은 그 가이드북 최신판이 좀 전에 배포됐어. 보스의 이름은 일팡더 코볼트 로드. 그리고 루인 코볼트 센티널이라는 졸기가 있어. 보스의 무기는 도끼와 버클러야. HP가 줄어들면은 테러르로 바꿔들지. 테러르가 뭐죠? 공략회의는 이걸로 끝! 내일 아침 10시 출발, 해산! 아, 메모리 다이아가 이게 스토리 보면 주는 거구나. 공략하러 출발할 거야. 능력을 해방해서 장비를 강화... 능력을 해방한다. 일단 목록. 이건 뭔데? 능력해... 아이템 사용 능력을 해방하자. 이제 HP를 강화하자. 그러면은 아, 이렇게 강화하는 거구나. 재료 써서. 되게 잘 짜놨다. 아, 아까 그 6,000짜리는 대체 얼마나 강한 거야? 아이템이 모이면 차근차근 해방하자. 이게 캐릭터마다 별이 있네요.
아까 목록에서 빵빵한 거 본거 같은데? 차차지 본거 같은데? 아, 느려. 얘네 쓰면 안 되나? 얘네가 더셀거 같은데? 어떻게 집어넣지? 아, 이렇게 넣는 거구나. 얘네가 더 좋은데? 얘 빼고 얘네 넣으면 안 되나? 얘는 뭐야? 얘도 얘 원거리 같은데. 그쵸. 아니네, 근거리네? 난 얘를 바꾸자. 아, 잠깐만. 아, 어떻게 바꿔? 잠깐만요? 이건가? 아, 그냥 얘 그냥 이렇게 쓰죠, 뭐. 번거롭네요. 똑같이 생겼네? 아, 같은 캐릭터인가 보다. 캐릭터가 많이 없나 보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퀘스트 진행이죠? 그냥 스토리 보면 되겠네요. 쭉쭉. 데일리 미션. 아, 이거 하나씩 받아야 되나? 이거 모아서 한꺼번에 주면 안 되나? 어느 세월 이걸 봐도. 돌아가죠. 아, 너무 길다, 화면이. 방송 이게 화면에 다안 차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시작하죠. 이거 워낙 유명한 거다 보니까 카더라로 듣긴 했죠. 댓글에도 막 달려있고요. 추천을 많이 받았던 게임이기 때문에. 자리가 뭔가 한칸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죠. 이게 파티를 짜도 번갈아 가면서 클릭해서 이동하는. 아, 이거 회피 막 하게 되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잠시만. 일단은 얘로 바꿔서 쏘면 되잖아. 쏘면 되잖아, 얘로. 얘로 쏘면 되잖아! 뭐야! 얘로 쏘면 되잖아! 아차차차. 뭐야! 얘도 하자. 얘가 그 별이 하나 높으니까. 아, 체력이 많네. 그냥 때려도 될것 같은데, 지금 당기면은? 어려우면은 저거 꼼수 쓰고, 거의 뭐 아도겐급 꼼수인데. 꼼수. 아유, 물좀 마셔야지. 이거 바꾸면은 마나 차 있나? 아, 마나가 다 다르게 돼 있네. 아, 바꿀 때 스킬을 쓰고 시작하는구나. 좀 약하다, 얘에 비해서. 일단 뭐얘 쓰죠. 똑같이 생겨서 주인공으로 써야겠죠? 제가 맛있지, 그거. 약간의 국리를 해야 되지만. 그 빵에 사용해봐. 아, 맛있겠다. 암소의 역습이라는 퀘스트 보상이야. 할 거라면 요령을 알려줄게. 뭐라러 왔어? 아, 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야. 시작의 도시에 여간에 틀어박혀 천천히 썩어갈 바에야.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고 싶어. 우리 파들 죽는 거 싫어. 내일도 죽지 마. 3명, 6명 같이 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2명밖에 안 같이 가도 되나? 이벤트 하면서 이제 동료 한 명씩 생길 줄 알았는데, 그냥 둘이서 가나 보네요. 최대 팔로워 수원. 이거 첫 번째 거. 회심의 결정 조합. 크리티컬 확률 높이기 위한 소재. 입선에 낮음. 오, 한 40분 하고 끌줄 알았는데 되게 잘 만들었다. 미군 구역으로 그냥 바로 가죠? 아, 뭐 나간다고 해서 뭐 딱히 바뀔 거 없을 거 아니니까. 아, 여성 플레이어네. 별 하나짜리네요. 이번에 임시로 파티를 맺자. 결정. 아, 이게 내 파티고 여기에다가 스토리 진행하면서 하나가 추가되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4개가 돼 있는 거구나. 아, 야, 잘 짰는데.
근데 차라리 나 그냥 주인공 캐릭터만 있는 게좀 마음 편할 텐데. 괜히 가챠 들어가서 한두 번 추가되면 좀 괴리감 있을 것 같은데? 스토리 보는데? 우린 루인 코볼트 센티널이라는 보스의 졸개를 맡을 거야. 내가 놈들의 포렉스를 페리로 튕겨낼 테니까 곧바로 스위치에서 뛰어들어와줘. 스위치라니. 아, 길게 누르면 공격을 방어합니다. 방어하는 중에 플릭으로 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붉게 빛나서 페리가 찬스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아이가 그니까 이거 아까 튕겨낸 거기서 클릭 누르면 된다. 해보자 한번. 네가 가서 그러면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 잠깐만. 이렇게 하고 누르면은 자, 바꿔. 어, 좋아. 얘가 더센거 같은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주인공이니까. 얘도 주인공 같긴 한데 그래도 아, 저희 스토리 동료는 저렇게 나오고 잘 짰네. 네. 저건 공 예비 동작을 한다. 크게 휘두르거나 낮은 자. 아, 오케이. 아, 잠깐. 마우스라서 이게 잠깐 엇나가. 아니, 잠깐만 날 때리라고. 그래. 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아, 저 붉은색으로 빛날 때 저거 하는 건가? 나를 그래. 아, 모르겠다. 어렵다 이거. 모르겠다. 그냥 맞고 있으면 제가 잡아주는데? 아, 이거 다크소울보다 패리하기 어려운데? 아, 그냥 그래 이렇게 오케이. 어, 바뀌었다. 정신 없네요. 아니, 화면이 좀 이렇게 넓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니까. 현비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드네. 아, 이거 이렇게 주는구나. 아, 이거 그럼 다섯 개 주는 거네? 많이 주네. 다섯 개 주는 게 맞나? 세 번째 거. 빠르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주인공보다 걔가 오면 더 높은 거네. 보스 방으로 갑니다. 권장 레벨도 써 있네요. 조력자 선택하세요. 아, 유저 중에 선택하는 거죠? 그냥 내가 선택하면 그냥 와서 하는 거야? 나 그냥 솔로로 하면 안 돼? 그냥 하자. 23짜리로 데려가죠. 세니까. 얼마 생각 볼게. 13? 보여줘. 좋네. 이 패딩이 되게 센가 보네, 딜이. 평타 때리는 것보다. 좋아. 오, 좋은데? 익숙해졌어. 위치가 안 맞아. 저 유저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자동으로 AI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토끼야, 뭐야? 아, 이게 방어 수치구나. 이게 돼 있는 수치까지만 된다는 거구나. 얘로 바꿔 싸워야지. 아, 총이 너무 사기다. 이거 너무 리얼이다. 이거 완전 리얼한 게임이네. 총이 개사기네. 칼질 100번 해도 소용없네. 그냥 총을 한번 쏘면 되네. 아, 이렇게 리얼리티한 게임이었어? 아! 레벨업이다. 허리야.
저게 메모리가 아니구나? 안 들어오네요? 무기 손에 넣었어. 장비해보자. 이걸 이제 손에 넣은 거야, 그럼? 네다섯 번 돌아왔는데? 처음에 알려주지 않나? 장비 변경.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방어구도 있고 장신구도 있네요. 지금까지 무기보다 강한데 새로운 무기를 얻으려면 장비를 해보자. 장비를 한 다음에 저런 대사가 나오네? 장비하기 전에 나오지 않나? 대사를 녹화했는데 넣을 데가 없어서 그냥 집어넣은 건가? 코볼트 로드의 등장 들어가죠. 지금까지 딱히 보스라고 할 만한 건 없네요. 이게 AI 아닌가요? 자, 가죠. 뭘 이렇게 많이 받아? 90개를 받아 뭘. 아, 다들 내가 할 말은 단 하나다. 얘가 말해주니까 편하네. 공격 개시. 아니, 아잔 내가 해야 돼? 아자! 참 작아진 것 봐. 오, 극혐. 극혐 1스택. 미트코도 작아졌지, 지금. 좋아. 쭉쭉 갑니다. 온다, 비부대는 방어. 그래, 이런 거 해줘야지. DEF 부대, 센트럴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때렸다고, 이거를? 스위치. 초보인 줄 알았더니 엄청 능숙하잖아. 너무 빨라서 검끝이 안 보여. 굿잡. 이제 보스? 보스! 이거 되게 미국의 인디게임 그런 것처럼 생겼다. 플래시 게임. 방금 뭐라 설명 떴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겠죠, 뭐. 아, 위험 예지. 가드나 회피를 해서 빈틈을 노리세요. 좋아, 나 회피할래요. 이번에는 빠른 거 아니, 좀 빠른 거 아니야? 막아, 막아. 빠르다. 너희끼리 싸워. 나 구석에 박혀서 총쏠 거야. 나 여기 쏠 거야. 너희끼리 싸워. 아하! 야, 꿀보직이네. 뭐야? 이지 게임이잖아. 정보는 맞구만. 파티 전원이 포위하는 게 정석 공략법일 텐데. 테러르가 아니라 대검이잖아. 테러르라는 아이템이 있나 보네요. 내가 모르는. 안 돼! 아, 주인공이 당한 거구나. 아, 주인공이란다. 여기 우리 인싸가 왜 혼자 나섰어? 너도 베타 테스트였으니까 알잖아. 라스트 어택 보너스로 레어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 원래 포위해서 때리는 게 맞는데 얘가 막타 치려고 간 거였구나. 너도 베타 출신이었구나. 부탁이야. 보스 쓰러트려줘. 모두를 위해서. 뭐 어쩌라고? 뭐 스킵해야 돼? 뭐? 아, 된 거예요? 아, 밑도 끝도 없네. 아, 뭐 보스 그럼 쓰러트링 뽕 싸다만 기분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좋습니다. 레벨업.
다음 퀘스트. 아, 이게 있었네. 오케이. 코볼트 로드 결전. 잘 만들었는데. 부탁이야, 보스 쓰러트려줘. 모두를 위해서. 이 죽음의 게임이 시작됐을 때 나는 내가 살아남을 일만 생각했어. 하지만 디어벨, 너는 베타 테스터인데도 다른 플레이어를 버리지 않았지. 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려 했던 거야. 나도. 가자! 보스전이죠? 아니, 아, 보스전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공격 올 거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맞네. 아, 잘 하네. 무기를 대검으로 바꾼 수인왕, 죽은 디어벨 뜻을 이어보다. 보스를 물리치고 제 2층에 도달하라. 아, 잠깐만. 야, 그런 거 어딨어. 아, 정도껏, 야. 아, 이렇게 피하라고? 아, 이렇게? 아, 이래서 필트를 만들어놨구나. 잠깐만. 아, 야! 위로 뛰어.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아. 들어와. 패링! 아, 패링 된다, 이거. 여기. 야, 여기 일로 와봐. 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네. 아, 이건 안 되고. 아, 죽겠어. 바꿔. 얘로 해. 이리 와봐. 아, 어우, 진짜. 개미 되게 세다, 얘. 스위치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같은데? 그냥 때리려면 깰 거 같은데? 자, 어떻게.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라는 게임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따로 진행을 하는 게임이네요. 가챠를 통해 동료를 모아서 파티를 편성해서 스토리를 깨고, 스토리 위주로 플레이 되면서, 스토리 잘 따라가면서, 동료도 스토리 동료 추가되게끔 해서, 멀티에서 파티 동료 추가되게끔, 잘 만들어놨네요. 자, 그럼, 우리의,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좀 아무래도, 영상 송출할 때 이걸 늘릴 수는 있는데, 늘리게 되면은 옆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뚱뚱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지 않겠습니다. 아,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 게임이네요. 아, 잘 만든 게임이고요. 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뿅!